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 역사 전편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는 근래 한 5, 60년 정도, 그리고 경제가 한참 성장해가지고 사람 대접을 받은 것은 뭐 한 3, 40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사 전편을 통해서 중국이 워낙 압도적인 그런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항상 그런 중국에 빌붙어서 뭔가 이득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유전자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라는 것은 중국에게는 상당히 전략적 이득이 걸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처럼 그런 자유국가 같은 경우는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선거를 장악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어떻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후보별 득표수를 얼마든지 선거에 표를 세는 사람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만들어내는 전제 조건은 여론이 적당하게 조성이 되면, 그러니까 표를 만들 때 그 표가 유권자들에게 지나치게 이상하게 비추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끌이만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여러분들 공직선거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다 분석하는 것이 이런 책들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표를 만들어 왔는지, 얼마든지 표를 만들어 왔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까? 중국이 직접 나서가지고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되는 겁니다. 2천만, 3천만, 4천만의 이런 댓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그냥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2024년 총선 안 하겠습니까? 2027년 대선 손 안 되겠습니까? 만일 손을 안 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지나치게 멍청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일보가 기사를 잘 모아는데, 중국 대사인 싱하이밍 베팅 바른 파문, 이 김태년이네요. 원내대표할 때 임대차 보호법을 강행 통과시켜가지고 금수완박부 이름, 임대차 보호법은 박홍근 씨니까. 중국 민주당 위원들의 관계 악화 원치 않으나 한국 선의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가서 다 그냥 뭡니까? 이용당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당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친중이 뼛속 깊이 들어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야 영구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 동반자 관계인 거죠.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또 이런 추가적으로 중국 간 민주당 6명 국힘은 빠졌다. 지금 한중 사이에 미묘한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한국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열이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중국 사람들은 훤하게 꿰뚫어 볼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친중 더시에 걸린 민주당. 이재명 왈, 중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 핵심축이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여름때 평화를 추구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친중정당이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친중노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죠.
문재인이 그냥 탄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고 참 지금도 이러니 이 양반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를 다음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만들어서 권력이 교체가 되게 되면은 뭐 100% 뭡니까? 저는 그냥 친중국가로 확 이런 바뀌겠죠. 그게 뭐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여론조작 곱하기 선거조작인 겁니다. 그거를 뭐 중에 여기 보시게 되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보니까 이게 도정안인가 하는 양반도 있고 도종안인가 하는 양반도 있고 뭐 여기는 또 가는 사람도 추가적으로 6명이 아마 가는 모양입니다. 평화 핵심 중인 중러 관계 악화. 예, 꼭 어디 중국 황제를 아련하는 모습이네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흘러가는 겁니다. 중국은 정권을 다음에 교체하려고 하겠죠. 2027년에는. 궁 박사님 우리가 어떻게 정권이 교체가 되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지만 14만 7,077표 차를 줄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얼마나 했습니까? 240만 표 정도 했지 않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건 상건 2020년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짓 했나 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얼마 훔치고 부산광역시에서 얼마 훔치고 경상북도에서 얼마 훔치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옵니까?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몇 표 훔치고 서울특별시 이름들 뭐죠? 네, 서초구 강남구에서는 얼마를 훔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니까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대한민국을 놔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댓글 부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론을 조작하게 되면은 뭐 자연적으로 정권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뉴데일리의 여러분들 이계용 교수님인가 대구의 겸영대학의 교수님이 전 국립안보원 여러분들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댓글 부대를 4천만 명 정도 동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정신들 못 차리면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문정권 4년을 여러분 경험하고 나서 문정권 사에서 그 무리한 조치들을 경험하고 나서 역대 정권이 있지만 그 노골적으로 반대가 심한 조혜주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그 여러분들 치하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4.15 총선이 전부가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지역구뿐만 아니고 6월 15일 날에는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동원이 기독자유통일당 여러분들 정당 선거 무효소송을 다 원고 측 소송 기각했지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정당 투표에서 얼마나 표를 도둑질했는지 나라가 어려워져도 뭐 저는 별 놀랄 것 같지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층들이 이렇게 뭐죠? 무능하고 부패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대법관들이 하는 작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학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선관위와 딱 이런 찰떡처럼 붙어가지고 예? 선관위를 변호하는 판례나 판결을 계속 내지 않습니까? 어디어디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들을 못 차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은 선거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고 그 개입의 수단은 결국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론만 조작을 하면 되는 거죠. 여론 조작은 댓글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론 마사지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인간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채용 비리는 깃털이고 득표수 조작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순간이라는 조직이 심판관이 돼야 되는데 한쪽하고 이런 찰떡처럼 붙어가지고 한쪽을 위한 득표수를 조작해주고 만들어준 기관이니까 그거를 시정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뭐 말 다 한 거죠. 자 여러분 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앞으로 과연 선거 조작이 계속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대로 그들은 조심스러운 조작을 2022년 6월 1일에 한 거죠. 그거를 밝혀낸 것이 도둑놈들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둑놈들 1권부터 4권. 예, 여러분 선거 무너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자유고 여러분들 뭐죠? 예, 돈이고 남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잠시 봄인데 지금 잠시 봄이지 않습니까? 그거 안 보이시죠? 저는 이게 봄이라고 봅니다. 잠시. 예, 한 4년 정도 잠시 계속되는 봄인 거죠.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자식들 데리고 참 잘 살 수 있다.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자유니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이고 그때 공박사 그렇게 부러졌던 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될 건데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